안녕하세요, 태지쌤이에요. 오늘은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햄스터 로봇 바닥에 보면 두 개의 적외선 센서가 있죠? 이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서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. 다른 로봇에 비해서 이 햄스터 로봇은 아주 쉽게 라인 트레이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페어링을 하고 스택 앱으로 들어갔습니다. 스택의 햄스터 S 카테고리에 보면 검은색 선을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. 이 블럭을 활용할 거예요. 자, 일단 먼저 이 블럭을 바로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붙여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되긴 되는데 조금 진행하다가 멈추죠?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네, 아주 쉽게 흐름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하기로 감싸주면 될 것 같죠? 한번 해볼게요, 다시. 오, 검은색 선을 따라서 햄스터 로봇이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속도도 아주 적당한 것 같고요. 자, 지금 여기 위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세 개의 블럭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자, 이번에는 이 왼쪽을 오른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어떻게 되나, 바뀌나? 자, 지금 달라지는 거 느끼셨나요? 지금은 정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서 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양쪽 옵션을 줄게요.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번에는 최대한 중앙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이렇게 해서 단 3개의 블럭으로 라인 트레이서를 구현을 해냈습니다.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앞에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면 라인 트레이서 기능을 멈추게 해볼게요. 조건문을 활용하면 되겠네요. 만약 참이라면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햄스터 S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란 뜻이죠. 그러면 모두 중지하기. 이렇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행을 하고요. 자, 잘 움직이고 있죠? 자, 움직이고 있다가 장애물을 제가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. 장애물을 인식할까요? 다른 방법으로도 똑같이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. 사람마다 이 동작을 구현하는 논리는 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.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고요. 참 조건 안에다가 손찾음을 넣어주는 거죠.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잘 움직이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